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잡이 힘차게 시작해요. 10월 21일, 믿음이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해요.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또한 말씀으로 계속 먹여져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풀어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난 뒤 믿음을 풀어놓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올바른 고백을 해야 해요. 믿음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에게 감기 증상이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성경에서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서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감기로 열이 나는 것이 느껴지자 바로 아우 머리 아파 어지러워 죽겠네 라고 말했어요. 이 친구가 믿음을 잘 풀어놓고 있는 중인가요?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을 풀어놓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나의 몸에서 말하는 소리들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찬 고백을 해야 해요.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믿음에 찬 고백을 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삶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을 매일 선택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장 바꿀 수 있고 또 효과적인 것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게 드는 모든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각은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하거나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오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지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믿음에 찬 고백을 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게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